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네, 상간제 소송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제기하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면은 모든 것이 처벌이 됐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지 8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바로 상간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 또는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굉장히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상간자 소송을 해가지고 피고를 응징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할 때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정신과의 도움도 받고 정신과 진료 기록부도 많이들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좀 소송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상간제 소송 하면은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너네들 그냥 배우자가 바람 펴도 어느 정도 위자료 있겠냐 이러면서 한 천만 원 인정되고 800만 원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갈수록 위자료가 좀 높아지고 있는 판결의 영향을, 그러니까 향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고, 어떻게 비율로 따지고 보면 원고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고들은 변호사를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원고 소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이했던 사건들은 동성 간에 이제 부정행위를 해서 이제 상간제 소송의 원고가 여잔데 피고가 남자인 경우도 경험을 해봤고요. 상간제 소송의 원고가 남자인데 피고가 여자인 경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내가 원고인데 내 아버지를 상대로 상간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 즉 내 와이프가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특이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사건이 다 화가 좀 나죠. 왜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화가 나는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만들었 어떤 장본인이 피고 아니냐, 또 보면 원고의 배우자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많이 나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아니라고 해서 뭐 손도 잡은 적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의뢰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증인신문을 했을 때 증인신문 첫 질문에 뭐 모텔에 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갔다라고 이제 그 증인이 대답을 해서 굉장히 황당했고, 그 이제 법정 전체가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 원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일단 1부터 100까지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할까 아닐까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은 이제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모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도 좀 아이러니하게도 증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피고의 경우에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다, 유부녀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피고들도 있는 거고,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피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모든 인간은 좀 유죄 추정주의잖아요. 너네들 뭐 연락했으면 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소송을 거는데, 그거를 반대로 우리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의 경우에도 증거를 계속해서 모아놓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사실 사랑은 죄가 아니죠. 요즘 모든 드라마라든지 소설에서 보면은 이 불륜과 관련된 내용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배우자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